자, 이 시간에는 박상준 헌법수호단 정년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박상준입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은 2017년 창설된 이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며 한편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5.16 군사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해왔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여러 애국단체장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희는 행사를 준비하며 5.18 진대연 정영석 사무총장님의 제안에 따라 혁명의 발상지인 육광구 사령부 지휘소 벙커를 개방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데 뜻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동안 육광구 사령부 벙커는 작고하신 박계철 회장께서 사비를 들여 보호관리해 오셨고 민족중흥회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보존에 힘써 오셨습니다. 하지만 행사 준비를 위한 내부 청소는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벽면은 부식되어 먼지가 벽면이 가루가 되어 난리였고 환기도 잘 되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좌파들에 의해서 버려져 있던 벙커는 저희들의 손이 닿기 전까지 폐허가 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수리해야 돼. 그러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벙커는 마침내 새 단장하게 되었고 일반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애국 동지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찾아와 벙커를 관람하시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혁명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인 6월 20일 영등포 구청은 안전상의 이유라며 저희 애국 시민단체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벙커를 폐쇄 놓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구청의 입장은 그들의 관리 역량의 부족과 편협한 정치의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는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사명으로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내부 청소와 관리, 안내 등의 봉사를 자처해왔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가 문화 콘텐츠 발굴에 열을 올리는 마당에 이러한 소중한 역사의 현장을 폐쇄 조치하겠다는 구청은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옳소! 안전이 문제라면 운영 규정을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 애국 시민들은 영등포 구청을 박정희 대통령 역사 지우기에 동참하는 좌파 빨갱이의 소굴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소! 오늘 네. 오늘 우리 애국단체들은 5.16 구국혁명정신 기승발전협의회의 이름으로 영등포구청의 잘못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벙커를 재개방할 때까지 다같이 투쟁해갑시다. 투쟁해! 자, 구원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 최영원의